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처치 안내. 대장내시경은 대장내시경을 이용하여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금식과 검사약을 복용하여 대장 내부의 이물질이나 대변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데, 장처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을 잘 따라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관련 주의사항.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검사 당일에도 소량의 물과 함께 혈압약을 복용하십시오. 당뇨병으로 경구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은 금식으로 인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당일 약물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중단합니다. 본원에서는 내시경 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직 검사는 물론 용종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평소 복용 중인 약물 가운데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다음 약물은 사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처방 약물 중 항응고제나 항혈전제 관련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약을 처방해 주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사전에 상의하여 검사를 위해 복용 중인 약물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이 관련 주의사항. 과일의 씨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설사를 해도 대장 내부에 남아 정확한 검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검사 3일 전부터는 수박, 참외, 포도, 키위 등 씨 있는 과일이나 미역, 김, 다시마 등 해조류, 나물이나 버섯, 김치 등 채소류, 콩, 현미, 흑미 등 잡곡류를 드시지 마시고 흰쌀밥, 두부, 달걀 등 건더기가 없고 부드러운 식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전날 아침, 점심,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이전에 끝내시고 이후부터 물 이외는 금식하십시오. 첨가물이 없는 흰죽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약 복용 방법. 준비물. 수클리어산 2포, 혼합용기 1개. 검사약과 함께 추가로 처방받으신 노란색 알약과 가속콜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약 복용 전후 시간에 맞추어 복용하시도록 합니다. 오전에 검사가 예약된 경우 검사 전날 오후 6시 30분 노란색 알약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검사 전날 오후 7시 제공된 혼합용기에 수클리어산 한 포를 넣고 정량의 물을 가하여 용해시킨 후 표시선까지 물을 붓고 잘 흔들어 섞습니다. 혼합된 용액을 모두 복용합니다. 혼합 용액을 복용한 후에는 표시선까지 물을 채워 총 2컵의 물을 추가로 마십니다. 검사 당일 오전 5시 1차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클리어산 한 포를 녹인 용액에 표시선까지 물을 섞어 복용한 다음 총 2컵의 물을 추가로 마십니다. 검사 1시간 전 가속콜액 2포를 물 없이 복용하십시오. 오후에 검사가 예약된 경우 검사 전날 오후 10시 노란색 알약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검사 당일 오전 6시 제공된 혼합용기에 수클리어산 한 포를 넣고 정량의 물을 가하여 용해시킨 후 표시선까지 물을 붓고 잘 흔들어 섞습니다. 혼합된 용액을 모두 복용합니다. 혼합 용액을 복용한 후에는 표시선까지 물을 채워 총 2컵의 물을 추가로 마십니다. 검사 당일 오전 9시 1차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클리어산 한 포를 녹인 용액에 표시선까지 물을 섞어 복용한 다음 총 2컵의 물을 추가로 마십니다. 검사 1시간 전 가속콜액 2포를 물 없이 복용하십시오. 약 복용 시 주의사항. 장 전결을 돕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물 복용은 검사 2, 3시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약을 복용하였으나 장 전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약 복용 및 재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약을 복용하면서 구토나 탈수, 복통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거나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약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처치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